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약 세 문제의 문제를 갖고 해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세 문제의 예제를 갖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요게 1옴이고, 요게 4옴이고, 요게 2옴입니다. 요렇게 3옴이 있고, 요렇게 6옴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RAB를 찾아라. 합성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몇 옴이에요? 1옴이죠. 얘는 몇 옴이에요? 이렇게 4사로 하십시다. 얘는 몇 옴이에요? 2옴. 얘는 2옴. 2옴, 2옴은 1옴 나와요? 1옴이 나오고 여기 5옴으로 하면 자 다시 4사는 2 4사는 6이요? 4사는 2옴이죠. 3, 6도 2지요. 2옴짜리 두 개 병렬이니까 1옴 나와요? 1옴하고 5옴하고 직렬이니까 6옴 나와요? 6옴하고 3옴하고 2옴 나와요? 2옴하고 1옴하고 합성장은 3옴이 나온다. 인정합니까? 맞아요? 다시 얘는 몇 옴이에요? 두 개 병렬하면 2옴 나와요? 얘 두 개 병렬하면 2옴. 그럼 하나를 다시 쓰면 1, 3, 5, 2입니다. 그럼 2, 2, 2는 몇 옴이에요? 1옴이죠?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얘가 3이 되고 요렇게 6 돼요? 5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2. 합성장은 3옴이 주어집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400옴이고 800옴이고 여기 400옴이고 여기가 800옴입니다. 이때 400옴이 있고 여기가 400옴이 있다. 여기가 다 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이 전원이 4V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점검하고 끝냅시다.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항상 여러분들은 전원 쪽에서 바라보면 말단 저항 400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말단 저항 400옴에 걸리는 전압은 중간중간 노드 전압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하겠어. 이 400과 이 400은 무슨 연결이에요? 800이죠. 800하고 800은 병렬이니까 400이죠. 얘하고 얘는 800이고 얘가 800이니까 또 400이 돼요. 400, 400이면 이 점의 전위는 2V가 돼요. 맞습니까? 아, 왜? 800, 400, 400, 400, 800, 800, 800은 400 되죠? 400과 400이 4V로 연결되었으니까 전압은 2V. 이 전압이 2V면 이 전압은 몇 V? 1V. 여기 1V면 여기는 0.5V입니다. 되셨어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봅니다. 자, 빨리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8V. 1, 2, 1, 2, 1, 2,
1, 2, 1, 2, 1, 1. 저 영등포 여기까지 가려다가 힘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 했어요? 전류를 구하라. 그럼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저항을 알아야 되죠. 그럼 저항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세요. 같이 직렬 2옴, 병렬 1옴, 직렬 2옴, 병렬 1옴, 직렬 2옴, 병렬 1옴. 결과 이 회로가 주어져요. 이 이하의 저항은 1옴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여기 몇 암페어래요? 4암페어. 그 다음에 요 이하는 또 몇 옴이에요? 1옴이죠? 그럼 여기로 지금 몇 암페어 흘러와요? 4가 흘러오면 여기로 2 흐르고 여기로 2 흘러요? 그럼 요 이하는 또 몇 옴이에요? 1옴이죠? 그럼 2가 여기 와서 여기로 1 가고 여기로 1 가요? 마찬가지로 요 이하는 또 얼마예요? 1옴이니까 2분의 1 가요? 여기 오면 4분의 1 가요? 4분의 1이 여기 오면 얘도 2고 얘도 2니까 8분의 1 암페어가 흘러가지요. 일명 부채근법입니다. 부채를 접었다가 피워줘야 된다. 접어서 합성장을 찾고 피워서 지로 전류를 찾는다. 이해되세요? 다음, 자 마지막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전류계 A가 직렬로 연결됐는데 3과 6이 있습니다. 여기 4옴이 있고 스위치 S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2옴이 연결되어 있어요. S를 오픈해서 쓸 때 전류계 A의 지식값은 10암페어였습니다. 만약에 S를 크로스 했을 때 전류계 AHC 값은 얼마일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관식 1분 만에 답 찾아보십시오. 머리 좋은 친구들은 연필 댈 필요 없이 암산 가능합니다. 주관식입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특성화 학생들은 저 답이 몇 번인가도 압니다. 보기가 없어도. 그렇지. 3번. 3번이 뭘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우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이 스위치 S를 닫으나 여나 이전과 이점의 전압은 같습니다. 닫으나 여나 전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이점의 전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었을 때 10암페어였습니다. 이게 10이고 열리면 얘 몇 옴이에요? 2옴. 2옴하고 2옴, 4옴은 6옴이죠. 6옴에 10암페어니까 여기 몇 볼트 걸리겠어요? 60볼트 걸리겠어요? 전압 60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S를 닫으면 요거 두 개 병렬 몇 옴이에요? 2옴. 요거 두 개 병렬 3옴입니다. 두 개 합하면 5옴. 60에 5를 나누니까 몇 암페어? 12암페어. 답은 3번에 있습니다. 문제는 병렬일 때 스위치를 아무리 열고 닫아도 양단 전체 전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기상천외한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전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나 알고 갑시다. 이거 정말로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문제입니다. 5V입니다. 3Ω이고 2Ω이고 1Ω이고 4Ω이고 6Ω입니다. 요 양단에 4V의 전압이 걸렸습니다. 아루의 값을 찾습니다. 아루의 값을 찾습니다. 보기 없이 생각해 봅시다. 일단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치가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 주면 오늘 내 수업은 만족합니다. 내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내가 다 못 드리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단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이 저항값이 얼마인가? R는 I분의 V입니다. V를 찾아서 전류로 나눠주면 됩니다. 모든 회로의 저항기호의 단위는 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적어봅시다. 5V 전입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는 것만 적습니다. 2V 전입니다. 이 두 개는 확실합니다. 여기는 그라운드가 잡혔으니까 0전입니다. 땅에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0전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기차 놀이를 해봅시다. 5V에 3V, 전위차가 몇 볼트입니까? 5V에 2V, 전위차가 몇 볼트예요? 3V가 어디에 걸립니까? 3옴에 걸리니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1암페어. 자, 신경망만 이쪽에 그릴게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어? 1A. 맞죠? 다음 4옴에 2V니까 연료는 얼마 흐릅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5가 흘러요? 맞죠? 얼마에? 4옴에 2V니까 1로 0.5가 흘러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얼마 흐르겠어요? 1이 돌아서 0.5, 0.5로 나눠 흘러요? 0.5가 여기 흐르면 이 양단의 전압은 몇 볼트 걸립니까? 1볼트 걸리죠? 아까 이 전위가 몇 볼트였어요? 2볼트에 1볼트 전압을 빼면 이 전위가 1볼트 돼요? 자, 이 전위가 몇 볼트요? 1볼트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의 전위가 몇 볼트예요? 5볼트. 얘는 1볼트. 전위차 몇 볼트? 4볼트니까 흐르는 전류 1암페어 흘러요? 자, 여기로 몇 암페어 흘러요? 1암페어. 그럼 여기 1이 흐르고 여기 1이 흐르고 여기 0.5가 흘렀으니까 1로 흐르는 전류는 1.5가 흘러요?
맞습니까? 1.5가 허르면 이 R는 R는 I분의 V 1.5분의 1 3분의 2옴 값이 나옵니다. 답은 3분의 2옴입니다. 정리하시고 1분 시간 더 드립니다. 자기 글 만드세요.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몇 암피아예요? 이거는 확실히 1 맞죠? 얘가 5고 2니까 1로 흘러 들어오면 여기는 높은 전이고 얘는 낮은 전입니다. 전하 이동이 생겨요? 0전이고 여기 몇 볼트예요? 2볼트. 그러면 4로 나누면 몇 볼트 흘러요? 0.5가 흘러요? 0.5가 흐르면 아까 이 1이 여기 0.5 여기 0.5 나나 흐르죠? 0.5 여기가 2볼트인데 여기에 2옴의 1이 흐르면서 여기 전압강하가 몇 볼트 생겼습니까? 1볼트 생겼으니까 남는 이 점의 전위는 1볼트죠. 아까 여기가 몇 볼트였어요? 4볼트 1볼트에 4옴이니까 1암페어 흘러요? 여기로 1암페어 흐르고 여기로 0.5가 흐르니까 이쪽에 1.5가 흘러요?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이 파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정영파 교류입니다. 근데 정영파 교류는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이니까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교류 전력입니다. 오늘 교류 전력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느냐? 다음 날은 삼상교류, 절전방정식, 과도현상. 중요한 것만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